아름다운 아픔이라는 노래는 2000년도에 발표된 노래라는 말이죠. 네. 근데 그 노래가 어떻게 2012년에 드라마에 이제 그 실사품격 드라마 촬영 당시에 이제 감독님께서 아, 민호 씨도 OST 노래 한 곡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 노래 중에 아름다운 아픔이라는 곡이 있는데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랬더니 듣고 그러면 뭐 이거 괜찮은데 한번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롭게 편곡을 다시 해서 부르게 된 거죠. 아 근데 이 노래가 사실 저희 SM에서 SM 타운이라는 모든 가수들이 모여서 하는데 SM 콘서트. 예. 이게 2012년 또 SM 타운 콘서트였습니다. 아, 그거 아름다운 아픔. 그거 얘기하면 정말 아픔이 정말 아름답습니다. 갑자기 왜 깡생술을 소주 아니죠, 그거. 예. 아름다운 아픔이 발라드 버전이 있고 댄스 버전이 있어요. 근데 요거를 리믹스를 했어요.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1절은 이제 발라드로 가다가 2절이 빰 하면서 댄스로 딱 바뀌는 거예요. 네. 발라드 하면 이제 중간에 이제 딱 끝날 때쯤 댄서님들이 딱 걸어 나오고 2절 딱 일어나서 댄서분들이 빰 이게 돼야 되거든요. 멋있어 멋있어. 이게 딱 돼야 되는데 그리고 댄스 버전으로 가야 되는데 빰이 한다고 계속 발라드로 흘러가는 거예요. 댄서 누군데 나와 계시고 댄서가 나와야 되는데 나와야 되는데 이게 대형 사고잖아요. 이 발라드 계속 웃음이 나는 거예요. 웃음이 나는데 이제 우리 주위에 이제 댄서님도 뭐 하나 그랬더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. 이러고 이러고 이거라고 다섯 명이 이런 거 있는 거예요. 이러고 네 이러고 그냥 아니 이거 진짜 웃음이 터졌어요. 이건 자료 화면 없어요? 아 근데 없어요 이게 사고라고 해서 편집을 해버렸는데 그래서 그게 아니 영상이 참 없어서 참 아쉽네요. 이슈가 돼가지고 되게 제가 아쉽... 누굽니까? 전 영상을 다 준비할 수 있는 MC 큐입니다. 진짜 진짜요? 여러분 궁금하시죠? 그때 그 영상 함께 보시죠. 아 진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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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인도 잘 봤어요. 죄송합니다. 아, 몰라. 감독님.